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육입니다. 제가 이렇게 산세베리아랑 알로에 여기 아가야들만 제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지금 엄청 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아이는 알로에과인데요. 이렇게 약간 모양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뽑아놨어요. 이렇게 뿌리가, 새뿌리가 지금 올라온 아이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완전 아가야는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아이는 제가 말려보려고요. 이 아이도 자 이렇게 삽식을 해놓으면요 뿌리하고 자구하고 입장이 나와요. 자, 이 아이 가시는 없어요, 여러분. 알로에 종류인데 요 밑에 있는 아이 제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산세베리아 알로에 하단을 아예 만들어놨죠. 제가 작품이라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산세베리아 이 아이들도요 지금 자구가 옆에서 막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완전히 다 뒤쪽으로 해서 라인에 꼽아놨거든요. 그런데 뒤쪽에 내가 이 아이를 한참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고. 뒤쪽에 숨어 있었어, 이렇게 이쁜 아이가. 요거 콩본에 제가 얘 독립시켜 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아이가 이렇게 새뿌리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겨울인데도 실내에서. 자, 이 아이를 그대로 제가 합식을 시켜 줄 거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 옆에서 자구가 붙은 아이예요, 여러분. 그래도 따로따로 하나씩 독립을 시켜줄게요. 여기도 새뿌리가 나왔고요. 자, 여기 굉장히 아주 탱글탱글하고요. 자, 이 아이는 저는 그냥 심어주기보다는 이 아이가 지금 입장이 많으니까 여기서 몇 개를, 이 아이도 뿌리와 자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아이도 제가 삽식을 해줄 거예요. 삽목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체수 늘리는 거. 이렇게 하나만 더 띄울게요. 자, 여러분 너무 잘 자랐어. 이렇게. 자, 너무 애기죠, 여러분. 야리야리. 그래서 저는요 이 아리를 콩분에다가 제가 삽식을 해주고요. 그리고 바로 제가 물을 주도록 할게요. 두 군데 콩분 따로 독립을 시켜줄게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여리기 때문에 이 아이 뿌리까지 그냥 같이 제가 다른 때는 뿌리도 다 이렇게 적심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뿌리까지 손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사토, 상토. 자, 이렇게 예쁜 콩토분에다가. 자, 이 아이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 자, 겨울철에 실내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겠어요? 여기 자구 올린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입장 여기 아예에서 제가 뛰어나네. 말도 더듬 거리네. 자, 이렇게 뛰어낸 아이. 이쪽에다가 큰 아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카메라가 아직 적응이 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또 이 아이 이제 잊어먹고 있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잊어먹고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와 자구와 네 입장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놓을 거예요. 요 아이도 그대로 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자, 자구 띄어낸 아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독립을 시켜준 아이. 자,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똑바로 올바르게 예쁜 콩분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물을 촉촉하게 바로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뿌리가 안착되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요. 네, 여러분, 알로에 아가야 독립을 이렇게 시켜줬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줄까요? 네, 여러분, 예쁜 콩토분에다가 진짜 딱 주먹만해, 여러분. 이렇게 주먹만해. 여기다가 제가 알로에 이렇게 독립을 시켜줬어요.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